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0일 월요일. 아, 셀트리온 삼행자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초반 갭 상승에서 출발했던 거 지키지 못하고 수급이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또 다시 좀 힘없이 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황 방송들은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개별 종목들 셀트리온 삼행제하고 바이오주 바로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오늘 마찬가지로 상승하던 주가 그대로 유지시키지 못하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0.76% 하락입니다. 외국계 매도세 잡히고 있고요. 기관은 최근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자, 닥터K가 말씀드리기를 셀트리온은 25만원과 28만원, 9만원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지금 그 분석 안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저점은 얼마나 잘 지지하고 고점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상승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여부 결정된다. 지지저항대 잘 지켜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0일은 올라탔습니다만 120일의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승 시도하던 장 초반에 주가 지키지 못하고 장이 하락하니까 같이 밀려버렸어요. 자, 외국계 매수세는 잡히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중요 지지라인 88,000원대 이것은 5일과 20일에 지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를 잘 지지하고 88,000원대 잘 지지하고 얼마나 95,000원 10만원대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 놓느냐 그것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향방이 걸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의 하단 부위는 지지할 가능성 높으니까 여기를 안 깨고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추세 하락하던 추세 이렇게 좀 돌려냈으니까 여기를 안 깨고 반등 시도 놓고 자 95,000원 인근에서 한번 전고점이니까 한번 밀려도 가볍게 밀리고 재상승 시도 나와서 10만원권대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원대 강력한 저항을 예상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추세 하락하던 추세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밴드 안에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추세 잘 유지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88,000대에 20일을 안 깨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8만대를 안 깼어야 되는데 지금 8만 밑으로 강하게 음봉으로 처지고 난 이후에 자 67,000원대 그리고 여기 240일의 지지권인 68,000원대 맞죠? 69,000원대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그래도 비교적 높이면서 20일 돌파 시도 성공했고 자 그러나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강세는 유지 못하고 밀리면서 0.41%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전부 다 약한 하락으로 마쳤어요. 자, 오늘 외국계 매도 약간 잡히고 있고요. 최근에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 좀 잡힙니다. 자, 다행이라 할 수 있겠죠. 68,000원대 지지 여부 반드시 체크하셔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20일선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잘 지지하면서 반등은 강하게 그러면서 77,000원과 79,000원대의 저항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느냐가 앞으로 주가의 향방 결정되어진다.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 동이 박스권 예상되고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있게 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더 기다릴 거고요. 아니면 강하게 50만원권 이상 올라갔다가 눌림목 적당하니 주면 자 매수 시도 내지는 밑으로 한번 처질 때
20일, 60일 다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적당히 실어가는 전략,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아직까지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중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 시그널은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HLB. 야, 추세 강해요. HLB가 최고, 현재 추세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돌려내는 거 확인할 겁니다. 이것도 일단 관망입니다. 관망.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추세 하락, 추세 전환은,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전환은 했는데, 자, 단기간에 갑자기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자, 쫓아가기는 부담스러워요. 눌림목 주고, 그 이후에 이평선들 다 터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왔고요. 자, 뉴스가 좋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임상 실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였던 것 같은데. 자, 바이오주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서 HLB가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 반등세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라젠, 이제 20일을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만원권까지 반등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고, 자, 20일 안 깨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외국계 매수세 조금 들어왔네요. 자, 네이처셀 그만한데요. 여러분들, 저는 네이처셀은 접근은 금지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와 그다음에 하한가 두드려 맞고 폭락한 주식이기 때문에 접근 금지하자. 이것을 빼버릴까요? 그래도 자꾸 언급을 하면 여러분들 혹해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접근 금지입니다. 한미약품, 저항권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자, 추세 돌려내려면 강한 돌파 시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메디톡스, 강한 반등세가 나와야 되는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외국계 매수 살짝 들어와도 추세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바이로메드. 마찬가지로 241과 20일에 지지는 받고 있으나 여기 인근에서 지금 반등 강하게 나오고 적당히 밀리면서 추세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당장 관심권은 두지 않겠습니다. 제넥신도 마찬가지예요. 전일 강하게 반등했으면 지속돼야 되는데 시장 흔들리니까 같이 밀려버려요. 자, 관심권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주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체크해봤는데요. 추세가 박스권 내지는 하락 이후에 하단에 위치한 종목들이 바이오가 많은 걸로 봐서 HLB가 강한 반등세 그리고 상승 추세 전환 강하게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그외 종목들은 상승으로 아직까지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지 않고 반등 나오는 정도다. 박스권 하단 부위에서 반등 내지는 20일 돌파하고 지지 테스트 하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 그렇게 강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일 흔들리는 장세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닥터K 무료 방송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무료 방송 많이 들을 수 있겠죠?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공부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내 찾아뵙죠.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